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Hello. Hello. I'm William. I'm William. I'm Donna. 일리안 여기 이거 일리안 이거 김치 먹어? 화이트 김치? 엄마 이름은? 어? 엄마 이름은? 엄마 이름? 응. 엄마 이름 얘기하라고? 응. Hello, I'm Tiffany. 응아? 나 나도 안돼. My name is William. His name is Michael. Good job. 많이 먹어. Sorry, I'm out. 야채 같이 섞어 먹어. Well, I'm good. 릴리언 빨리 밥 먹자. 예. Yeah. Hello. 야, 힐러 그만하고 밥 먹어. 끼끼 빠빠 모르냐? 주세요. 이게 트레저조에서 아주 인기템 있는 식빵이거든요. 이거 브루쇼 식빵 진짜 맛있어요. 이거를 안에 보면 이렇게 빵이 돼 있는데 빵에 항상 여기 밑에 이렇게 페퍼 오일 페이퍼 기름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붙여 빵 종이도 이렇게 붙여놨어요. 괜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버터 쿠키스 쿠키 버터를 한번 발라볼게요. 윌리엄 줘야 되겠어요. 윌리엄 빵 먹어. 자. 네, 먹어볼까? 맛이 어떤가? 어떤 맛이야? 초콜릿 맛. 초콜릿 같아? 딸기잼도 발라줘요? 두 개 다 먹어야 되니까 딸기잼 하나는 딸기잼 발라줄까? 아니면 오늘은 이것만 발라줄까? 응? 응. 딸기잼 한 개, 이거 버러 하나, 쿠키 버러 하나, 응? 응. 오케이. 딸기잼 좋아하지? 네. 됐어요. 이렇게 해서. 딸기잼 한 개, 버터 쿠키 한 개 먹어요. 알았지? 네. 야. 흘려 이렇게 들어요. 오케이. 이거는 우리 윌리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. 얼어팝이에요. 이거는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아우 박스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된 거를. 펼쳐서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요. 그러면 하나씩 맛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맛 정도 되거든요. 윌리엄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여름에 꺼내주면 딱 좋아요. 양도 많지 않고 한번 먹기 추천템이에요. 아보카도인데요. 아보카도는 보관할 때 이렇게 젖은 페퍼 타월에다가 감싸서 보관하면 오래 가요. 이렇게 아보카도를 두 개 쓸 건데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 써야 되겠어요. 생 와사비거든요. 생 와사비 조금만 넣을게요. 참기름 여기다가 아보카도를 자를게요. 수저로 이렇게 도려내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또 빠지죠?
떼기 안 벗겨도 이렇게 빠지죠? 하나. 아보카도가 아주 완전히 익질 않아가지고 조금 뻣뻣하네요. 둘. 저는 이거 다 쓸게요. 오늘 뭐 양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. 양파는 레몬을 넣을 거예요. 레몬, 레몬. 아침마다 남편 레몬물, 레몬 하나씩 물에다 담가가지고 보내거든요. 약간 따뜻하게 보고 있는 걸로 활용할게요. 레몬. 깨끗하게 닦았어요. 어떻게 닦는지는 다 아시죠? 베이킹소다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겉에 식초물에 한번 닦았어요. 얘는 섞으면 아보카도가 좀 부셔지니까 뚜껑을 닫아가지고 저장할 건데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얘가 안에서 들어가죠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저장했다가 이제 내일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